나나봉 씨 성대모사 돼요? 아니요, 안 돼요. 난 해봐, 난. 난. 카메라 보고. 난. 난. 네. 싫어. 왜? 네, 아, 시킨 대로 뜬다니까 형이 시킨 대로 하면 딱 해봐. 형 저 이미 떴어요. 가발부터 다시. 저한테 네. 저한테 사랑 고백을 이렇게 하래요. 어떻게요? 이러고 난 혜정이를 사랑할 뿐이고. 좋잖아요. 오, 좋아. 좋잖아요. 좋다. 아, 그 진지하게 한번 해봐. 그래. 와, 진지하게 한번 해봐. 좋아하니까. 정말로 제가 이러고 하는 걸 좋아할까요? 아, 좋아하세요? 그러면? 아우, 완전 쓰러지죠. 아, 그래요? 영상 편지. 야. 진지하게. 아이, 돌고. 큐. 난 노장을 했을 뿐이고. 하지만 해적이를 사랑할 뿐이고. 와우. 와우. 정말 창피하다. 강혜정 씨, 어디가 제일 좋아요? 전 다 좋아요. 아, 그런 거 말고요. 콕 집어서 정말 이것만은 몰랐을 거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모르는 매력. 요리 되게 잘해요. 요리 어디서? 와, 요리 되신 거야? 도시락 싸주고 그랬어요. 그럼 뭐 연예인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한참 남한테 자랑하고 싶고 뭐 그럴 때죠 뭐. 아니죠, 두 분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자, 이번 순서는요. 이것만은 고쳐줘. 네. 완벽한 내 짝꿍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요거 하나만은 꼭 고쳐줬으면 하는 바람을 적어달라고 해서 좀 여기다가 좀 저희가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이것만은 고쳐줘. 유재석 씨,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MC만 하지 마시고 다른 프로그램 게스트도 좀 나와주세요. 이건 저 김정은 씨 아닐까 싶네요. 김정은 씨 싶네. 초콜릿. 아까 초콜릿 쓰는데. 아, 그건 나왔잖아요. 야, 사드렸네. 자, 이거 김정은 씨. 너무 티난다. 너무. 글씨체도 김정은이야. 김정은 씨. 요건, 요게 딱 김정은 이렇게 써있네요. 다른 프로, 아니, 어떻게 약속을 아까 저한테 계속 네네. 그러는 거야. 유재석 씨를 꼭 네. 사랑해달라고. 아, 그러니까요. 아니, 저 네. 김정은 씨가. 저는 이렇게 같이 두 분이서 한번 나와주세요. 김원희 씨하고. 네. 아우, 진짜. 티나네요. 박명수 씨는. 잘난 척 좀 하지 마. 잘난 척. 이 말이 옳지 않아. 옳지 않아. 이 말이 옳지 않아. 이 말이 다 옳지 않아. 요걸 저 원래 톤을 좀 살려서 얘기를 해주시죠. 야, 잘난 난죽 좀 하지 마. 네 말이 다 옳진 않아. 조금 박명수 씨가 알겠습니다. 하지 않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애기 좀 낳아라. 어, 누구야? 박명수 씨네요. 이것도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 비밀 보장이 확실하다고 예. 들었는데 전혀 비밀 보장이 지금 저희가 아니에요. 여쭤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눈에 드러나는 건 어쩔 수 없잖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노홍철 씨. 아, 여기 또 하나 있네요. 박명수 씨, 요거 라이브 한번 좀 요거 하나 해 주시죠. 카메라 들리는 거. 꺼져. 꺼져. 너무 잘 듣는 말이에요. 네. 꺼져. 잘났는데 오빠 참 잘났는데. 그걸 본인이 알아서 문제다. 적당히 모르는 척 좀 해. 예. 그리고 입 좀 닫고 다녀. 오빠, 여기서 오빠라고 하신 사람 한 명이네요, 한 명. 그렇죠, 예. 잘난 거 아는데 본인이 너무 잘났다고. 아, 그래요, 거라고. 윤정 씨? 아, 비밀이라고. 비밀인데 내가 굉장히 잘난 놈이라고. 너만 알고 있으라. 너만 알고 있으라. 자, 은지원 씨. 딴 거 해. 박명수 씨군요. 예, 예. 거예요. 또 카메라 불 들어가실 거예요? 아, 이제 불러야죠. 예.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아이, 카메라 불 든다고 이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딱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딴 거 해? 그 말 맞죠? 딴 거 해? 얼굴이 안 나와. 술 먹을 때만 전화하지 마. 좀 부지런해져라. 오. 게으름뱅이. 오락 좀 끊어라. 초딩아. 아, 우리 저 수원 씨가 매번 술 먹을 때만 그러니까. 전화를 하고요. 술 먹어서 무슨 얘기예요? 아, 그게 아니라요. 제가 아까 그 비밀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상 수원군이 제이워크로 방송 활동 안 하면 이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이 친구의 근황을 몰라요. 아, 그래요? 하지만 화류계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샅샅이. 강남 화류계에서 장소 모르면 강척이에요. 그럼 그 유흥 날 즐기는 친구들. 아, 그러니까 수원 씨 진짜예요? 말도 없고 그럼요. 거기서 춤만 춰요? 그럼 뭐 아니, 뭐 클럽을 다 까고 다니는 거라니까. 클럽을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요. 네. 그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걸 좋아하고 같이 뭐 술자리 하는 걸 좋아해서 아, 그래요. 괜히 그걸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죠. 어. 그래서 저도 네. 수원이가 궁금하면 술을 먹어야 돼요. 하여튼 아니 포장 진짜 잘하네. 하여튼 은지원 씨는 야. 자, 다음은 형 더 이상 이것저것 고치기는 너무 늦으신 것 같고 그냥 더 나빠지지 않았으면 해요. 성격이나 이런 거. 예. 그리고 오래 사셔야 할 텐데 건강 챙기시고요. 아, 형님의 골고... 형님의 장수를 기원하는 거죠. 예. 아. 예. 길군 같은데요? 네. 아니에요.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예.
옆에 계시잖아요. 멍청한 시계 너무 늦었다. 길군이래요. 아, 알겠습니다. 형님이나 좋아해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거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은 김정은 씨. 얼굴. 어? 이것만은 고쳐줬으면. 어, 이것만. 왜? 아니 얼굴을 왜? 원희 씨 이걸 왜 썼어요? 아 장난으로 써. 고쳐줬으면 해서. 여기서 더 고치는 단점이 없어서 여기서 더 고치. 예, 금백수. 너무 신선하잖아. 적당히 적당히 일을 너무 해. 아주 그냥 링거를 속성으로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주셨네요. 야, 제가 얘 친구인데 어, 이 친구가 뭐 연락할 때마다 어, 전라도에 있고 막 경상도에 있고 막 이렇잖아요. 예. 근데 힘들다고 링거를 맞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아까워갖고 이렇게 돌리면 빨리만 될 수 있잖아요. 속성으로. 오 너무 안타깝더라고. 차에서 꽂고 달리거든요. 오 네. 진짜요? 서커스라니까 네. 서커스를. 근데 제가 느끼는 건데요. 아... 그 진짜 자주 연락하나 봐요. 홍철이 형을. 왜 별로 그래요? 아 진짜요? 예. 두 분은 아무 관계는 아니시죠? 아직까지. 예. 아직까지. 엄청 자주 연락해요. 정말. 제가 연예계에 딱 정말 자주 연락하는 게 무한도전 멤버랑 그렇죠. 장윤정 씨랑 한석준 아나운서. 근데 그래도 1위는 장윤정 씨죠. 아니 왜 그렇게 하는 거 좀 솔직해봐요 좀. 왜 그러는 거예요? 좋아서. 그러면 좋아서? 아니 사귈 거야 말 거야? 사귀자고 그러면 사귀어요? 사귀자고 그러면 내가 사귀자 그러면? 아니 그 장윤정 만약에 씨가 윤정 씨가 사귀자고 물어보면 사귀자면 사귀죠. 아니 근데 그런 의도를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럼 아 어찌됐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남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넌 뭐 하는 애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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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최저하고 나보다 더 심한 거 아니야? 아니 너무 최저하고 너무 좋아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어 이거 나 좀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사귀어야 되나? 놀러가가 리얼리티예요? 이거. 가슴이 뛴다 그러고 아니 어찌됐든 지금 너가 만약 때는... 사귈 거면 내가 빠지는데 안 사귈 거면 아니, 빠지겠다고요? 빠지시겠다고요? 나 되게 좋아해. 형 봐봐요 나 되게 좋아해요. 김정은 씨가 봐봐요. 되게 봐봐요 김정은 되게 씨가 얘기했어요. 좋아하잖아요. 아니, 정말 빠지실 거예요? 놀러 와서 빠지실 거예요? 놀러 와야 돼요? 아니 빠지신다고 지금 얘기해요. 아니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 괜찮아. 아, 그래요. 닭을 그만 잡아먹어라. 그대는 닭킬러. 어. 닭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어, 닭 좋아요? 네. 어 맨날 주식이 닭이야 주식이 닭. 뭐 또 들어가. 아니 좀 갑자기. 갑자기 또 이한우 씨가. 예. 저 정말 매일 닭 먹으러도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불뱅이다 불뱅이 불뱅이 무침. 두 분 하나 먹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이 형은 닭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해요. 닭대 여자. 기린 여자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하고.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맨날 이 일이야. 야 내가 놀러와 빠지고 왜 그랬어?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다시 돌아와야 되겠어. 내가 이렇게 못 보겠다. 맞출게 내가. 맞출게 내가. 또 꿇었어.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 씨 행사 좀 나눠줘. 우리도. 행사를 뭐 그래 좀 줘라 좀. 아 한 일주일에 한 보통 아니 행사를 정도. 그렇게 많이 하세요? 5월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개씩은 계속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쉬는 날이 하루가 없어요. 진짜요? 네. 어, 오늘 그럼 놀러와를 위해서 이거 정말 저는 오늘 섭외 받고 다른 스케줄을 정리를 했다니까요. 농철 씨 때문에. 디너쇼도 하잖아요. 디너쇼가 내일이에요. 어머나 바쁘더라고. 네 굉장히 힘든 건데 혜정 씨랑 그만 만나면 안 돼? 기린이네요. 무서워 저 아저씨 진짜 못됐어요. 심심해서 그래. 나 형 때문에 지금 내 꼴 봐요. 아, 네가 혜정이 만나고 내가 심심해지잖아 자꾸. 둘이서만 만나고 옛날엔 되게 붙어있었는데. 네. 질투하잖아. 그런 걸 질투해요. 같이 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혜정이 만나고 아 여자친구 만나면 당연한 거죠. 길 씨도 여자친구 생기면 그렇게 할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저는. 뭘 안 그래요. 형은 재석이 형 생겼다고 친구들 다 버렸잖아요. 야 얘가 친구 100명 보네. 너 몰라서 그런다. 대단한 형이다. 자 알겠어. 우리 선배 씨 형님 동거하세요. 아니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갖고 우리 길 씨 때문에 이게 지금 진짜 궁금해서요. 전혀 아니죠 현배 씨. 아니죠. 예, 그렇죠. 예. 제발 집에 그만 있고 세상 밖으로 나와. 이거 저 이한우 씨가 쓰셨나요? 예. 아, 집에만 계세요? 그니까 이 친구가 자꾸 내가 지금 이렇게 막 방송이며 뭐며 내가 하는 일에 끌고 다니려고 하는 게 뭐냐면 네. 자꾸 이렇게 집에만 있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사실 이렇게 걱정되더라고요. 자꾸 집에만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 집에서 주로 뭐하러 하시나요? 우리 현배 씨는? 공부. 현배 씨 집에서 뭐 하세요?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냥, 예 컴퓨터 하고요. 사실 저는 결혼했어요. 어? 예? 이게 또 뭐? 힙합이랑 결혼했고요. 어, 나 정말 좋아요. 재밌다. 되게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